이거 무슨 곡이에요? 공원에서 나온 늑대자. 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딱 9인 먹었는데 공원 회사에서 좀 소고기를 사고처럼 우려내지 않았나. 깊네요, 맛이. 늑대자, 늑대자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늑대자가 아니라 어떤 맛이에요? 중독성이 있네. 이게 특별해요. 늑대자는 그냥 겉도는 매운맛? 저는 늑대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깊은 소고기 맛이 나가지고. 공원 선수를 위해서 원래 참치 먹방을 준비했는데 공원 선수가 이제 날것을 못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구이를 좀 많이 좋아하는 편이고요. 회도 그렇게 좀 선호하지 않고 참치를 딱 한 번 먹어봤는데 한 입 먹고 못 먹겠더라고요. 난 그냥 참치보다 이게 더 맛있어.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까지 다 좋아하는 국민 반찬. 치우나 혹시 김도동원이에요? 참치 회도 맛도 맛있어. 네. 통으로 한번 해보세요. 원래 유튜버들 이게 통으로 먹더라고요. 그래? 오, 어때 어때 어때? 우리템을 대략 한 70g 그 정도 먹었는데 저 끝낸다 그래서 다 안 먹을게요. 하나도 안 돼요, 진짜. 탄수화물 필요가 없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딱 적절한 딱 제품. 지금 이제 후반기 시작한 지 조금 지났잖아요. 근데 이제 다들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저는 좀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잠을 좀 많이 자야지. 야구장에서 덜 피곤하니까.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한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려고 좀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약간 잠을 많이 자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살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시즌 중에 4-5kg씩 빠지거든요, 시즌 하면. 그래서 트레이너 선생님이랑 얘기를 해서 이제 먹는 거를 좀 집중해서 많이 먹으려고. 참치를 많이 먹어야 돼. 여기서 팍 비벼 먹으면 바로 돌아올 것 같긴 한데. 저도 잘 먹고 잘 자려고 하고, 잘 먹는 거는 맛있는 걸 먹어야 이렇게 잘 먹을 수 있는 건데 오늘 제대로 호강한 것 같아요. 제 입이 지금 즐겁다고 소리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려요. 들려? 들려. 아, 좀 먹고 싶은데 좀 까다로워요. 도핑 때문에. 그래서 거의 고기라든지 홍삼 많이 먹습니다. 저 동원이. 정말요? 홍삼 당연하지. 이게 그게 있어. 약간 내 이름이 있는 걸 사 먹으면 내가 좀 어. 저도 선배님 알게 되고 나서 마트 가서 동원 제품 보면 어, 선배님이다. 어. 아, 진짜로. 스팸 살 거? 리챔 사고. 그치. 다른 참치 살 거? 동원 참치 사고. 그치, 그치. 이런 거지. 우리 집에 스팸이 없어. 여러분씩 우와 형을 이렇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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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날짜도 있으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절대 먹지 않고 한순간이 가겠어. 그거 아세요? 한순간이 먹고 있는 비타민이나 단백질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동원 거예요. GNC. 아 진짜요? 네. 역시 드시고 했을 때 맛은 없다고 저 맨날 먹고 있죠. 얘 둘 하루에 한 50 먹을걸요? 근데 또 구가 설명을 하자면은 포르티네 그 특유의 약간 속이 더부룩한 맛이 있어요. 근데 어, 여기는 어디 거길래 이렇게 운동님이 수월하지? 왜 물에 몸에서 거부감 반응이 없지? 몸에 좋아서 먹는 게 아니라 당 떨어질 것 같은데 하면은 찾게 됐나니까요? 그 맛이 안 나서 좋아. 그 레시피 맛 있잖아. 어, 완전 약간 좀 질리거든 그거. 맞아 맞아. 여기는 약간 카페에서 손수 초콜릿 녹여가지고 약간 단향 이렇게 없애고 이렇게 딱 타는 느낌? 동원에서 나온 홍삼 제품들인데 보면서 얘기 잠깐만 해볼게요. 어, 저는 이렇게 알약을 있는 건 처음 봤고요. 좀 거부감 있으신 분들은 이걸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쓴 거 안 좋아. 어, 그런 사람들. 자,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홍삼인지 모를 것 같아. 그냥 알약? 어, 그냥 알약인데 어, 홍삼이 워낙 몸에 좋으니까 사기네. 쓴맛도 없이 그냥 몸에 좋기만 하니까 완전 사전 아이템이지. 이거 제가 또 한번 네, 언박싱 해볼게요. 오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먹어봐. 쓴 거는 좀 별로 못 먹어.
이것도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오리지널 홍삼. 오리지널 홍삼. 그러니까 홍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치? 맞아, 그 고유에 맞추고 싶은 사람. 이렇게 FM을 원하시는 분들. 홍삼 그 자체. 가다 보면 웃겨 내가. 오늘 좀 힘드신 날이에요. 하나도 안 쓴데? 아 진짜요? 아니 먹어봐. 양이 너무 작아. 두 개 먹어야 될 것 같아. 저는 진짜 동원이 형을 정말 아니, 다른 상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진짜 쓴 거 싫어하는데. 이거 먹어줘. 아 열심히 하지 말고. 와 냄새 좋은데? 초콜릿 먹은 거야 지금? 꿀 한번 줘봐. 제가 봤을 때 꿀이랑 이게 바뀐 게 아닐까. 오늘 날이다. 날이다 진짜. 이건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별로 안 쓰다고 하니까. 먹어봐. 어때요? 확실히 잘해요? 근데 나는 이게 더 좋은 거 같아. 이건 좀 끈적거리는데요? 어, 그래서. 아. 나 오히려 저게 더 깔끔한 거 같아. 저는 이거. 약간 그 맛이에요. 홍삼 양갱? 딱 달달하니. 넌 뭐 먹을래, 드디어? 저는 기본이요. 아, 이것도 아마 이거랑 똑같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양이 약간 바카스처럼 먹는 거죠. 어배 갖다 드려. 일단 이렇게 저희가 맛있는 음식들이랑 좋은 반찬들 해가지고 몸에 좋은 홍삼까지 이렇게 먹어봤는데 너무 더 맛있었고 몸도 많이 단 한 포로 인해 이렇게 건강해진 느낌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제품이란 걸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렇게 팬분들께 나눠드리는 이런 이벤트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일단 맛있고 하니까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셔서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니까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밥부터 영양제까지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고요. 이거 계속 많이 먹고 힘내가지고 남은 후반기 더 좋은 성적으로 좀 얻어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